이쁘게 나잖아. 예를 들어서 이거보다는 더 아름답게 나올 수 있어. 상의를 하는 게 나쁘다는 것보다는 소리가 그렇게 이쁘지가 않으니까 우리는 하의를 웬만하면 가자, 소리가 떨어지게 가자, 이렇게 하는 거고, 나는 플로트 하면서 이걸 꼭 치고 싶다 그러면 스네어를 거쳐가면 상관없다는 거죠. 만약에 이런 식으로 스네어를 한번 거쳐가면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. 이해되시죠? 그 다음에 시작점 자체가 딴을 친다면, 딴 따다를 친다고 하면요, 네 번째 마디 첫 번째 박자에 딴 따다 치죠, 맞죠?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, 하이에스로 시작해서 갈 수도 있고, 심벌로 해서 이렇게도 갈 수 있어요, 맞죠? 옛날에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. 이거를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, 이렇게 갈 수 있고, 갈 수도 있다는 거죠, 그죠? 자, 이걸 가지고 위치를 따다 왔다. 난 스네어 한번 다시 한번 쳐보고 싶어요. 스네어 한번 쳐볼게요. 치고 스몰 타운 한번 거쳤다가 라지 타운 한번 거쳐볼게요. 그죠? 그 다음에 나는 마무리는 거쳐서 이렇게 가고 싶다. 그럼 완성이 됐죠. 칭 따다 우뚜두 따두 뚜두두두, 조걸 하나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면 셋 둘 셋 넷 그죠? 1번 가지고 저렇게 꾸밀 수 있다는 거죠. 앞으로 이제 그 공연주가 들어갈 때는 다 이런 식으로 배분이 되니까 그 생각을 하시고, 손에 대한, 요게 대한 스티킹 있잖아요. 손이 이게 RR이고 LR이고 RLL이고 요거는 기본적인 원리이고 다 오른손 쳐도 다 왼손 쳐도 상관은 없어요. 사실 자기만 소리 정확하게 친다고 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?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오늘 나오게 되는 거죠, 맞지? 당겨야 되잖아요. 강세를 당겨주잖아요. 그 심벌이 이쪽에 오겠죠? 그죠? 심벌이 오면 발도 따라오죠. 싱크페이션 됐죠? 요 이게 로 당겨졌으니까 당김 박자 싱코페이션 8분 음표만큼 싱코페이션을 했어요. 그죠? 싱코를 했죠? 이끈 이제 됐죠? 근데 발이 몇 분 음표예요 이게? 4분 음표죠? 자, 여기 온 건 몇 분 음표예요? 8분 음표예요. 8분 음표는 또 어디 갔을까요? 요게 여기 있을 수 없죠? 이 자리는 있을 수 없잖아요, 그죠? 땡겨왔으니까. 여기 심별하고 이 발 자체가 배분을 위해서 뒤로 가요. 공식 같은 거죠. 거의 80-90%의 싱코페이션은 다 이렇게 이루어져요. 자, 그러면 제가 문제 하나를 다시요. 다시 시작. 이거 잘 부르셨네요. 네. 홍콩단데요? 네. 홍콩단을 홍콩 안 하셨어요. 아, 그래요? 네. 다시. 아니요. 두 마디 치셔야죠. 두 마디, 요거. 요거 두 마디 치셔야죠. 아, 요거 두 마디? 네. 시작. 볼게요. 싱크페이션 한 걸로 쳐볼게요. 네, 됐고요. 네. 아이고, 이거 아셨다. 네, 다시요. 네,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. 시작. 다시 해볼게요. 하면 될 것 같은데. 시작. 네, 들어오신 게 저거예요. 네, 그때 시간이 남아서 한번 쳐볼게요. 네, 맞았어요. 이렇게 남는 건가요? 네, 맞았어요.
네, 맞아요. 네, 맞아요. 네, 신발을 보시고요. 네. 네, 신발 당기자. 이것도 이쪽 당기자. 알아보신 분 보시면, 저 바꿨는 오리지널 보시면, 이거를 싱글 피치 알면, 이렇게 잘 돼요. 수고하셨죠?